지난 12일 유명 IT 유튜버 이섭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완성해 두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Z Fold 3 리뷰 영상을 폐기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솔직한 리뷰 콘텐츠로 1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이섭은 종종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을 협찬받아 리뷰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섭이 영상 폐기 소식을 알리기 하루 전인 11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Z Fold 3와 갤럭시 Z Flip 3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섭 역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갤럭시 Z Fold 3 사진과 함께 6개월 만에 아이폰 12에서 갤럭시로 갈아탈 때가 온 것인가 라는 글을 올리며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섭의 제품 리뷰 영상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섭은 12일 페이스북으로 많이들 제 폴드 3 영상을 기다리실 것 같아 말씀드리러 왔다. 결과적으로 제가 더 이상 타협을 할 수 없어서 완성해 두었던 영상을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여나 협찬이 아닌 직접 구입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섭의 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영상 관련 삼성전자와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단점을 꼽은 게 제조사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군요. 저희도 협찬보다는 솔직한 리뷰를 원합니다. 다음 리뷰가 기대되네요 등 오히려 이섭의 솔직한 리뷰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16일 직장인들을 위한 소통 앱 블라인드에는 이섭 근데 협찬받고 광고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에는 이섭의 영상 폐기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인 삼성전자 직원 A씨는 홍보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애초에 계약을 왜 한 거지? 라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약 파기를 하던가 저런 식으로 글 올려서 어그로 먹으려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이섭을 향한 쓴소리를 했는데요. 다른 삼성전자 직원들도 진짜 모순 그 자체네. 광고비는 받고 싶은데 정의의 사도 컨셉으로 조회수 꿀 빨려고 페북에 글 쓰는 거 너무 싫어. 저 패고 싶음 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글쓴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유튜버 갑질 아니냐, 배민에서 가게한테 리뷰 서비스 받아놓고 벌점에 솔직하게 어쩌고 하면서 벌점 테러한 거랑 마찬가지다 등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섭은 삼성전자와의 불화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갤럭시 Z Flip 3의 구매 내역을 인증한 상태입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